파투 3에 있는 새는 무슨 새일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돌이라고 얘기하는 새들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2에 있는 새랑 3에 있는 새 그리고 8에 있는 새 이렇게 하잖아요. 2, 3, 학 빼고 학 말고 학 말고 학은 1이잖아요. 네, 학은 1이고요. 네. 2, 3, 8인데 아, 2월을 상징하는 폐 뭉치를 매조라고 하고 매화와 꾀꼬리래요. 꾀꼬리 꾀꼬리. 그리고 3. 3월에는 이제 벚꽃인데 아 벚꽃이 새가 아니지 흑살이 있는 새가 두견새입니다. 두견새. 아 제가 왜 그 얘기 왜 했냐면 이게 딱 화투에 있는 그 느낌이라고. 네, 그러네요. 딱 그 느낌이지 않나요? 8월에는 기러기가 맞고요. 지금 여기 있는 새가 이제 명호 씨가 요거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꾀꼬리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거꾸로 네. 앉아 있는. 네. 꾀꼬리 거꾸로. 꾀꼬리 거꾸로. 거꾸로 꾀꼬리. 예. 그 도브잖아요, 도브. 도브. 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뭔가 환영받는 새가 아니게 됐죠. 그렇죠. 원래는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맞아요. 그게 너무 이제 길에 좀 뭐랄까 너무 많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사실은 평화의 상징이었다. 그렇죠. 비둘기가. 예. 그 비둘기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엄청난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올림픽 서울 올림픽 아 그러지 마세요. 성화봉송 찾아보시면 진짜 충격적인 네, 전 세계로 평화의 상징이라고요. 네, 그 도무브가 이 또 뭐 좀 화투 얘기도 뭐 나왔고 말인데 할머니 집 가면은 네. 네, 할머니 할아버지 때 가면은 꼭 집에 그런 자개장 같은 게 있었어요. 아 맞아요. 나전칠기나 자개장.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있었던 맞아요. 문양이 저 새 문양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뭔가 동양적인 네, 느낌을 갖고 있는 진짜 그 화투 2 그 매조의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랑 진짜 비슷하네요. 네, 그게 이제 거꾸로 꾀꼬리 거꾸로 하면 이렇게 거꾸로 또 빨간색이야. 화투 딱 2 같이 빨간색이 좋습니다. 뭐 무언가 화투 느낌이 나는 네, 도브의 강렬한 이미지 잘 보셨고요. 타짜를 위한 타짜를 위한 기타. 좋아요. 제가 예전에 기타 교본 통기타 교본 낸 적이 있는데 2012년도에 처음 냈었던 기타 교본 이름이 타짜 통기타였습니다. 쏙쏙 타짜처럼 뭔가 편법만 알려주겠다 해서 그때 그 표지가 뭐였냐면은 비광 있잖아요. 비광의 그, 그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광이 아마 기타를 들고 있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네. 기타 들고 이제 우산 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뭔가 화투,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브라는 모델은요, 도브 오리지널은 60년대 초에 처음으로 나왔던 모델이고,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제 다른 기타들이랑 좀 차별화를 뒀던 게 메이플 축구판이에요. 메이플 축구판에 스케일이 원래 보통은 이제 629를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다른 것들 보면 다 629인데 얘는 648로 롱 스케일입니다. 628이 이제 인치로 치면은 원래 깁슨 스탠다드라 우리가 얘기하는 게 24.75잖아요. 근데 얘는 25.5 보통 팬더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그 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크기가 크고 그리고 메이플을 사용하고 스퀘어 숄더고 스퀘어.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크리스프하고 클리어한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어떤 슈퍼전보에서 듣는 것하고는 좀 더 다른 느낌의 그런 크리스프함을 느낄 수가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앤틱 내추럴이고요. 그리고 축구판은 아까 보셨듯이 빨간색으로 아주 강력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이플 무늬 이렇게 보이죠? 네. 네, 플레임 메이플로 고급스럽게 사용을 해 놨고요. 가격은 640만 원, 비쌉니다. 네, Made in USA. 전장은 103.5cm고요. 무게는 2.21kg, 두께는 110mm, 구프레트 뚫레는 78mm입니다. 스퀘어 숄더 쉐입에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플레임 메이플, 피니쉬가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한 유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마호가니 라운디드 4개, 글로버 키스톤 헤드머신, 본넛,
그리고 41.81mm 너비, 스트링은 012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20프렛까지 있습니다. LRBX VTC 픽업에 도브 브릿지. 저기 브릿지가 굉장히 화려하죠. 날개죠, 날개. 네, 아예 진짜 날개까지 달아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브가 있고 저기에 날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컨셉 자체는 진짜 굉장히 명확하다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뭐랄까 이렇게 좀 광활하네요. 네, 크리스 앤 클리어라는 말이 딱 와닿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광활하네요, 진짜. 네, 광활하면서도 굉장히 밝고 그 클리어한 사운드, 명료한 사운드, 굉장히 광활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몽골인들 시력 좋다고 하잖아요. 광활한데 저 멀리가 보이는 거야. 되게 엄청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없는 날에 가시거리가 쫙 그렇죠. 펼쳐져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 네, 광활한 아주 클리어한 멀리까지 느낌. 잘 보이는 클리어한 그런 느낌.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느낌이 확실히 그 뭐랄까 이게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르페지오 성향보다는 스트럼 성향이 조금 더 듣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 확실히 어떤 용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깁슨의 그 사운드에서는 굉장히 세계관이 좀 다른 영역이 네,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 처음 들기는 드는데 또 듣다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기 세계관이 확실히 있어서 어떤 뭐랄까 좀 개성 넘치는 사운드 셋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매력 있는 디자인부터 일단 눈에 그렇죠. 확 띄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메인이면은 좀 뭔가 아, 약간 그치. 적용이 안 되는 장르들이 좀 많긴 할것 같은데 다른 완전 범용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범용의 로즈우드의 그냥 일반적인 스펙에 딱그 전투 기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알찬 세계관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번 들어요. 시간에 했던 그 이제 네. 로즈우드에다가 이거 하면 1,000만 원. 딱 1,000만 원.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굉장한 세계관 구축. 그렇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앰프는 되게 톤이 잘 잡히는 느낌이에요. 깔끔하게 딱 나오는 느낌. 맞아요. 무대용으로 좋겠는데요? 좀 되게 그냥 디자인도 스트럼이 그냥 밀리지 않고 그 그리고 지난 풍성하고. 시간에 그 로즈우드 모델이 뭐 레코딩용으로 여기저기 다쓸수 있다면은 이 모델은 무대 딱 갖고 올라가서 그 어떤 디자인적인 임팩트 빡 주고 그리고 그렇지. 사운드 편하게 셋업해가지고 좀 편하게 오히려 칠수 있는. 클리어하고 넓은 느낌으로 무대에서 쫙 광활하게 맞아요. 써주고. 이거 괜찮은 밸런스일 것 같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위해 1,000만 원을 준비하면 되겠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사운드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스트럼 쪽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고 예. 핑거는 그냥 생각보다 무난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뭐 여기저기 쓰기에는 핑거 쪽이 뭐 그냥 괜찮다. 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네요. 묻힐 수 있는 네. 의외로 범용성은 핑거 쪽이 있다. 그렇죠. 그 뭐랄까 라인이 막좀
심하게 잘 들어가 있거나 이제 그게 좀 메인 캐릭터가 되는 그런 곡들 말고 그냥 반주하는 것들 있죠. 맞아요. 그런 거에는 엄청 잘 묻을 것 같은데. 스트럼 빡 쳤을 때는 뭔가 약간 일반적인 그 우리가 익숙한 그 가요의 느낌과는 다르게 뭔가 약간 되게 와 펼쳐진 이 광활한 느낌이 약간 좀 독특하네라는 느낌인데 오히려 핑거를 쳤을 때는 생각보다는 여러 장르에 묻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사운드 다 들어봤고요. 네.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네, 이건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책. 네. 좋아요. 넓은 느낌 듣기에 딱 좋죠. 동화책.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뭔가 몽골 그 평야의 그 부족의 비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네, 그런 구전 동화 같은 네, 동화책 잘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이거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사운드 자체가 되게 클리어하고 말 그대로 네. 클리어하고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광활하고 그런 캐릭터 같은 것들 뭐 집어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네. 저는 그 클리어함에 네. 예, 좀 포커스를 둬서 도브 깨끗해요 라고 드리겠습니다. 아찔하다. 도브 옛날에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로 광고 맞아요, 많이 했었던 맞아요. 네, 그 브랜드죠. 난 좀 광활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광활 앤 클리어 광클 주는 줄 알았어요. 광클 좋다. 광클. 저는 이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독특한 세계관이니까 광클 너무 좋은데? 광클. 저는 비교 대상 없는 둘도 없는 기타 비둘기 드리겠습니다. 이야 잘한다 잘한다. 아 둘도 없어요. 네. 아, 확실히 진짜 정말 개성으로는 뭐 오늘 가장 강력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쿼드 바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7,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8, 평균은 76.5 나왔습니다. 유저비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네 저는 의외로 아까 그 핑거의 느낌이 개성 넘치면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디자인은 전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성비는 오히려 제가 더 낮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75, 78 되게 오늘은 뭔가 항목별로 꽤나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네. 네, 오늘 이렇게 도브 오리지널 앤틱 내추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커스텀샵 들어가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오늘 640이었잖아요. 다음 시간 커스텀샵 히스토릭 1936 J35가 682만원. 커샵이랑 USA랑 가격 차이가 40만원밖에 안 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커샵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커샵에도 이제 요 정도의 700만원 안 하는 기타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하는 기타들은 전부 다 700 언더란 말이에요. 아 하나는 아니군요. 네, 886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커샵들 중에서도 약간 가격대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벌하지 않은 애들도 있기는 있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일렉 쪽도 이제 막 머피랩 들어가고 하면은 막
1500, 1600도 우수한데 또 찾다 보면 700 한 요 정도 언저리에서 구할 수 있는 기타들도 있습니다. 또 USA에서도 싸게 구하려면 200대도 있고요. 300대 초반도 있고 물론 USA에서도 힘주려면 이렇게 커스텀샵과 가격이 거의 비등한 모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USA 커스텀샵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한 가격대에 맞춰서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분명히 답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럼 커스텀샵 4대 연속으로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연속으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